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맘 소다맘. 오늘도 예쁘룸에 왔습니다. 보리야, 안녕. 어서와, 어서. 그래, 반가워. 보리가 손님 맞이하고 있는 거야? 예뻐라. 보리야, 안녕. 보리 손님 맞이하고 있어? 반가워. 반갑다고 인사하는 거야? 알았어. 반가워. 이렇게 예쁘룸에 오면, 보리라는 아이가 저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맞이를 해주네요. 이건 무슨 꽃일까요? 진짜 예쁘죠? 나무가 아주 건사하게 생겨서 제가 한번 이렇게 영상에 담아봅니다. 와, 진짜 크죠? 이렇게 크고 이렇게 꽃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진짜 이게 수양버드 벚꽃일까요? 진짜 너무 예쁘죠? 이렇게 생겼답니다. 와, 작품이네요. 진짜 너무 멋있죠? 이런 꽃도 있네요. 진짜 이렇게 큰 나무. 우와, 멋있다. 진짜 꽃도 피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꽃 좀 한번 볼까요?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벚꽃인 것 같은, 아까 일본 벚꽃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예쁘다. 그죠? 너무 예쁘고. 자, 이건 또 무슨 꽃일까요? 이렇게 큰 나무들이 질비하게 있네요. 이렇게 많은 꽃들이 밖으로 나와서 햇빛이랑 눈맞춤, 손님들이랑 또 눈맞춤을 이렇게 하고 있는 예쁜 아이들이 진짜 많죠? 정말 볼거리가 많은 예쁜 농장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생긴 요 꽃 아이 이름은 메발톱입니다. 어떻게 보면 꽃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꽃을 보면 볼수록 정말 꽃 색깔이 어쩜 이렇게 오묘하게 생겼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요 아이는 월동이 엄청 잘 돼서 어느 곳에, 전국 어디서나 월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당에 또 이렇게 꼭 요 아이는 필히 심어준다고 하네요. 요 아이 진짜 착하게 또 번식도 잘하고 꽃이야 발화도 잘 되기 때문에 정원에 이렇게 심어 놓으면 요 꽃이 풍성하게 아주 잘 자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메발톱입니다. 컬러도 이렇게 핑크핑크한 이런 색도 있고요. 또 이렇게 예쁜 색깔도 있고요. 요 아이는 씨앗 발화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심어 놓으면 정말 한 해 한 해 풍성하게 키울 수 있는 요 메발톱, 그래서 인기가 있나 봅니다. 요 아이가 또 발화도 잘 되다 보니까 발화되는 과정에서 변이종이 많이 생겨서 종류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종류가 많은 것 중에 요 아이는 또 의아리 메발톱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정말 예쁘죠? 요 아이는 요 아이하고는 얼굴이 전혀 다른 얼굴이잖아요. 이렇게 메발톱은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각자 얼굴들이 다 틀린 메발톱, 예쁘룸에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 아이 가격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메발톱이랑 가격은 같아요. 이것도 한 화분에 5,000원. 또 이렇게 핑크색도 있답니다. 어때요? 이렇게 예쁜 메발톱,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만큼 정말 예쁘죠? 예쁘룸에 이렇게 메발톱 요런 아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꽃 너무 예쁘죠? 요 꽃은 무슨 꽃일까요? 그냥 이렇게 보면 꼭 벚꽃 같은 느낌? 그죠? 꼭 벚꽃인 줄 알았어요. 벚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벚꽃이 아니고요. 보세요. 돌단풍이라고 합니다. 이런 단풍, 돌단풍 보셨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돌단풍은 이렇게 화원에 가면 물에다가 이렇게 수경 재배로 이렇게 앉혀 있는 거는 봤어요. 그리고 돌틈에 피어 있는 돌단풍은 많이 봤는데 이렇게 생긴 돌단풍은 처음 봤어요. 꽃이 먼저 피고 나면 저렇게 잎이 나오는데 잎이 꼭 단풍잎을 닮기도 했고
이 아이가 바이틈에서 자라기 때문에 돌단풍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요 아이는 바위가 아닌 이렇게 흙 속에 심겨져 있네요. 마치 굵은 식물인 것처럼, 일반, 돌단풍도 뿌리가 굉장히 멋있는데, 요 아이는, 다른 굵은 식물처럼 이렇게 생겼죠? 꽃이 먼저 피고 나면 저렇게 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요 아이는 돌단풍, 분홍색 돌단풍 가격은 26,000원 하고요. 당연히 월동은 가능하고요. 어때요? 정말 예쁘죠? 정말 귀여운 것 같아요. 요 아이는 벚꽃이 아닌 핑크 돌단풍 가격은 26,000원 월동 가능. 이렇게 예쁘게 꽃봉오리를 물고 있는 요 아이는 이름이 센트란 뜻입니다. 요 아이도 월동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지금부터 꽃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여름에 8월 달까지 예쁜 꽃을 오래오래 보여주는 아주 예쁜 요 아이 이름은 센트란 뜻입니다. 보세요. 저렇게 잎 사이마다 가지마다 이렇게 꽃봉오리를 물고 있는데요. 이렇게 15cm 화분 보세요. 새 가지가 계속 나오고 있죠? 또 이렇게 꽃봉오리가 가지마다 이렇게 생기니까 꽃이 다 피고 나면 굉장히 풍성하고 오래 볼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꽃송이 하나하나 터질 때마다 꽃송이는 점점점점 커지는 정말 예쁜 센트란투스. 요 아이는 또 덥고 습한 곳을 좋아해서 여름에 장마철에도 걱정 없이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아주 장점이 많은 요 센트란투스입니다. 또 마당에 또 정원이 있으신 분들은 아주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요 아이를 심어 주시면 요 아이가 또 번식이 그렇게 잘 되고 또 꽃이 피고 나면 씨앗이 생기잖아요. 그 씨앗이 뿌려지면 또 발화도 그렇게 잘 된대요. 아주 매력 있는 센트란티스 가격 10,000원입니다. 꽃잎이 참 특이하게 생긴 요 아이 이름은 시레네입니다. 시레네 또는 빨간 장구채라고도 불려지는 요 아이는 시레네입니다. 꽃잎이 너무 특이하게 생겼어요. 요 아이는 여름에도 굉장히 여름을 잘 이기는 여름에 강한 아이 시레네입니다. 요 아이는 집비식물처럼 이렇게 번지기도 잘하고 또 이렇게 군락을 이루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지금 요 화분에 이렇게 생겼는데요.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월동은 당연히 월동은 잘 되고요. 꽃대 맨 위에 꼭대기에서 이렇게 피는 게요 아이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요 아이 이름은 시레네. 가격은 18,000원. 월동은 되고요. 이제 5월달이 다가오고 있네요. 5월 하면 장미의 계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일까요? 예쁘르네 이렇게 장미꽃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네요. 요거는 일반 장미가 아니라 찔레 장미예요. 찔레 장미 하면 잔잔한 꽃만 생각했는데, 그리고 잔잔한 꽃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얼굴이 큰 찔레 장미가 있더라고요. 오늘 예쁘르네 와서 이렇게 얼굴이 큰 찔레 장미를 처음 보았습니다. 색깔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근데 요 찔레 장미는 택배는 불가능하고요. 요 아이 구입하고 싶으시면 매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이렇게 구입하시면 됩니다. 색깔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꽃도 이렇게 풍성하게 엄청 많이 이렇게 피어 있네요. 많은 분들이 요 일반 장미보다 찔레 장미를 많이 선호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아이는 벌레도 안 생기고 월동도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듯합니다. 이렇게 한 화분의 가격은 35,000원. 찔레 장미는 택배는 불가능 하고요. 직접 방문하셔야 됩니다. 35,000원입니다.